국외는 중개계약, 전속중개계약하고 이제 거래정보망. 여기도 이제 각각 매년, 근데 전속중개계약은 가끔씩은 두 개도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중개계약, 전속중개계약, 그리고 일반 중개계약도 나오긴 할 건데, 이제 간단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57페이지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57페이지에서 먼저 전속중개계약 일반보다는 항상 전속중개계약 요게 이제 한 문제가 매년 여기도 꼭 나오게 되니까 전속중개계약 여기도 전적으로 한 사람한테 속해라 요런 게 바로 이제 전속중개계약입니다. 합시다 라고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의무가 발생합니다. 최소한 업무정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재까지도 꼭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가 이제 전속중개계약 체결할 때, 요 체결할 때 이제 의무가 이제 바로 발생합니다. 먼저 가장 빠른 게 이제 전속중개계약서 앞쪽 뒤쪽. 우리 작년도는 서식에서도 꼼꼼하게 나왔습니다. 이전용, 추등용. 그 서식도 한번 잘 봐야 됩니다. 전속중개계약서를 오자마자 전속중개계약서 먼저 공개보다도 여기도 먼저 작성하셔야 됩니다. 작성, 교부하시고 보존하셔야 됩니다. 근데 조심하실 때 작성할 때 정말 우리 시사하기 쉬운 문제가 서명 떠느니 아니 서명 미시냐 좀 이것도 내봤습니다. 정말 이거 너무 심했습니다. 근데 서식에 보면은 법에는 없습니다. 서명 미시 아닙니다. 서명 떠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 문제가 서명 민 날인 이게 틀렸다고 정말 이거 너무 심했는데 자 서식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서명 또는 그래야 됩니다. 또는 서명 또는 날인 그럽니다. 그러니까 정말 아예 답이 없네 그러면 또 말장난하고 계시네 이런 게 바로 이제 우리 시험 문제가 여기서 또 내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다음 이제 보존입니다. 작성 교부하고 보존을 몇년 동안 보존할까요? 이걸 자꾸 5년 그랬는데 얼마? 3년. 3년. 하여튼 보존 기간 매년 나올 정도입니다. 3년. 3년 동안 보존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 하면 업무정지 당한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작성교 보존하지 않게 되면 자 이걸 또 등록취소 당한다 그랬는데 아닙니다. 거인세명 결정 업무정지입니다. 꼭 제재 물어봅니다. 업무정지 공개 안 했을 때가 등록취소 당할 수가 있고요. 이건 사무소 문 닫아라. 그다음에 유효기간. 자 유효기간도 그러니까 이건 정말 꼭 꼼꼼하게 유효기간을 6개월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유효기간 전속중개계약 체결하고 아무 소리 안 하고 쓱 나갔다는 겁니다. 뭐가 그렇게 바쁜지 옆집 가려고 바쁠 겁니다. 유효기간 아무 소리 하고 나갔을 건데 얼마라고요? 3개월, 3개월. 요 3개월. 이것도 정말 6개월이라고 자꾸 속였습니다. 3개월. 근데 뭐 3개월보다 길면 단축된다 이런 엉뚱한 소리 해보았습니다. 뭐 강행 규정이냐고? 아니요. 연장, 단축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요놈의 원칙인데 예외로 더 길게 땅은 3개월 만에 계속 쓰지도 못합니다. 뭐 전세는 그냥 1개월이면 다 나갑니다. 뭐 1개월이 뭐요? 한 보름이면 다 나갈 거예요. 그입니다. 예외적으로 연장도, 그러니까 얼마까지 쓰는 그 난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단축도 길게나 짧게나 얼마든지 하고 싶으면 다 하세요. 라고 강행 규정이 아니라 알아서 하기 임의 규정이니까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저기 채권편하고 좀 가까워. 물권편은 강행 규정 말고 물권은 성격이 너무 세 갖고 니네 마음대로 하지 말아라 그런 소리가 거기서 나옵니다. 지상권 마음대로 하냐고 그죠? 멀쩡한 건물 왜 철거시키냐 이럴 겁니다. 두 번째가 이제 공개 의무가 이제 여러 가지로 아마 우리 시험 문제는 여기가 이제 제재 막 등록제도 당하니까 조심해라 이럴 겁니다. 그러면 정보를 알고 있는 정보를 공개를 해야 될 건데 그러면 어디다가 며칠 만에 됩니다. 여기는 7일. 요걸 또 2주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7일 이내에 뭐 7일이나 일주일이나 같은 소리일 건데 하여튼 7일 이내에 왜냐하면은 신문에다가 낼 자리가 없으면 또 문제가 되니까 넉넉하게 시간을 좀 주겠다는 겁니다. 여긴 지체 없이 그러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2주가 아닙니다. 여기다 2주 이렇게 내본 적 있습니다. 2주 늦었어. 그거 상황이요. 상황 통보입니다. 그리고 여긴 지체 없이 그러면 안 됩니다. 좀 시간 좀 주겠다. 등록 취소까지 있습니다. 지체 없이 말고 넉넉하게 시간 줄 거요. 7일 줄 거요. 그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래정보망. 거래정보망이라고 해서 이제 협회에서 좀볼 건데 정보공개 거래정보망. 우리 개업들끼리 보고 있는 망. 그다음에 일간신문. 자, 일간신문에. 근데 여기다 망과. 그래서 왜 틀렸냐고 시험 문제 내봤는데 둘 중에서 하나. 그래서 택일이니까 망에 내면 신문 안 내도 돼. 그죠? 그 정도로 이제 하나만 선택하라는 겁니다. 여기가 또는. 아마 또 내볼 만합니다. 망과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망과 그리고 그런 개념입니다. 망에도 내놓고 신문에도 내놓고 누가 그랬니? 그입니다. 둘 중에서 하나만 선택해서 망에 내면 안 내도 된다고요. 망에 못 냈으면 신문에 내면 된다고요. 둘 중에서 골라 먹는 재미는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이제 비공개를 요청하면 당연한 소리인데 비공개 요청에 뭐 한다? 준수. 비공개 요청에는 따라야지. 무조건 공개하라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위반했을 때는 등록 취소를 정말 이 두 개입니다. 등록을 그러니까 거금 공사할 때 공이었잖아요. 등록 취소 당할 수가 있습니다. 내려니까 안 내고 내지 말라고 하니까 내고 무슨 청개구리냐 그럴 겁니다. 등록 취소를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른 놈은 다 업무정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적사항 정말 많이 내봤네요. 인적사항은 공개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인적사항은 공개해서는 절대 안 된다. 뭐 좋은 거라고 주소 성명 이런 겁니다. 이게 박스로 자꾸 들어온다는 겁니다. 주소나 성명도 공개할 수 있다. 너 같으면 이름 쓰고 막 주소까지 써놨는데 집 팔고 저기 그냥 저기 경상도 간다네. 그럼 뛰어내리고 싶을 겁니다. 조심하셔야 된다. 더 좋은 데로 가면 좋긴 하겠지만 그러면 또 이제 뜯어먹으려고 달려드는 사람이 있을 거니까 주소나 성명 같은 것을 공개하면 정말 안 된다는 겁니다. 하지 말어.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공개 내용을 아주 귀찮기도 합니다. 공개 내용을 또 통보를 또 해줘야 됩니다. 자, 통보. 근데 여기 이제 지체 없이입니다. 지체 없이. 그러니까 여기 공개할 때는 7일 맞는데 공개 내용을 자, 공개했으면 그 공개 내용을 지체 없이 그 다음에 여기는 문서로서 통보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당연한 소리인데 거짓으로 정보를 공개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된다. 이거 별표 6개월짜리입니다. 거짓으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 혼란을 초래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자, 두 번째 이제 세 번째가 중간으로 왔습니다. 중간중간에 이거 계속 정말 2주마다 계속 해야 됩니다. 저 상황을 누구누구 만나보고 누구누구 만나보고 있다고 중간에 이제 업무를 문장도 깁니다. 업무를 처리를 해가고 있는 상황을 요 상황에다 신경 써보시라면 상황을 통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상황을 통보해야 되는데 얼마 만에 그죠? 여기가 이제 2주일입니다. 2주일 정말 띄엄띄엄 2주일에 얼마 1회 이상 그러니까 여기다 일주일 그러면 안 됩니다. 여기서 요놈이 이제 저기 공개로 갔는데 2주일에 1회 이상을 통보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누구누구 만나보고 그다음에 거래가 어느 정도에 와 있다. 근데 이것도 이제 꼭 문서로서만 큰 거 남기라고 입니다. 전화통 붙들면 문제 삼을 거예요. 입니다. 그리고 하여튼 요 문서나 이제 서면이나 같은 소리인데 팩스 이메일까지는 괜찮습니다. 뭐 그 정도까지는 안 물어봤는데 꼭 문서로 써야라. 구두로도 가능하다. 안 된다니까. 입니다. 서면으로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듣고도 못 들었네. 아니면 또 안 하고도 했네. 이러니까 오리발 내미지 맙시다. 근거 남기세요. 균호실입니다. 얘도 업무정지입니다. 네 번째가 이제 여기가 이제 완전 이제 다 끝났을 때는 거래 사실을 누구한테 그것도 내봤습니다. 거래 사실을 거래 사실을 또 통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정말 보통 일이 아니죠, 그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지체 없이 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시기는 이제 지체 없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일주일 그 두 군데만 빼놓으면 다 지체 없이나 다름 없습니다. 지체 없이 그다음에 누구라고요? 여기다 중개 의뢰인 이런 적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래가 이렇게 다 끝났으면 신문은 문제가 안 됩니다. 신문 한번 내고 말 거니까 괜찮은데 인터넷 거래정보망에다가는 A 물건 막 저기 소재지 자 그리고 막 면적 자 금액 뭐 3억 이런 거 지금 다 공개가 되는 이거 삭제 안 시키면 자 거래가 안 된 줄 알고 계속 여기다가 혼란을 초래합니다. 계속 전화할 겁니다. 그리고 갑사무소도 이런 막 전화통이 불이 나니까 업무가 안 됩니다. 맨날 전화질 해야 됩니다. 아직도 거리가 안 된 줄 알고 계속 전화질 하니까 누구한테 통보할 거예요? 거리정보 사업자. 좀 더 이제 거리정보 사업자를 볼 겁니다. 거리정보 사업자지 의뢰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래 정보. 안 나본 지가 꽤나 오래됐습니다. 거리정보 사업자한테, 요 사업자에게 통보를 해야지 무슨 중개 의뢰인 계획입니다. 뭐 중개보수 가지고 오라고 그게 급한 얘기입니다. 그게 급한 게 아니라 빨리 삭제시켜야 돼. 정말 혼란을 초래하니까 요 혼란을 없애기 위해서 삭제할 사람이 거리정보 사업자다. 삭제. 그래서 항상 우리 그림에도 많이 봤었는데 삭제시키기 위해서 거리정보 사업자한테 통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체결.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보수. 자 보수가 있습니다. 우리 개업도 이제 보수 받아야 되는데 보수 잘못 받으면 안 돼. 첫 번째 위약금. 위약금은 딱 두 개입니다. 위약금. 요즘은 이제 거의 잘 안 내고 있는데 첫 번째 전속. 전속이 이제 갑입니다. 전속 외의 문장 상당히 깁니다. 다른. 그러니까 전속이 갑인데 요 한 집밖에 없다는 전속인데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 을한테 여기다가 거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거래를 하면은
이건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짓이잖아요. 전속이면 딴 집에 갈 게 없는데 딴 집에 가서 거기다 계약서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위약금. 전속중개보수 다 청구합니다. 전속중개보수 100만 원. 그때까지 쓴 비용이 20이다. 그래도 100을 청구합니다. 이러니까 딴 집에 가면은 다른 집을 덮칠 수 있다는 겁니다. 옆집 가봐봐. 옆집 가면 덮칠 거예요. 근데 거래됐을 때니까 괜히 옆집 간다고 덮치면 이제 미수에 그친다고 했습니다. 돈을 못 받습니다. 계약서 쓸 때까지 가만히 좀 있으라는 겁니다. 선글라스 끼고 그다음에 이제 계약서 쓰면 이제 그때 인증서 한번 날리고 덮쳐야 됩니다. 두 번째 암체 같은 것들은 전속 개업 공인중개사가 소개한 상대방 A를 B한테 소개하니까 둘이 눈 맞아갖고 이제 다방에 갑니다. 소개한 상대방과 근데 나중에 우리 한번 계약해 보시면요 정말 이제 우리를 따돌리고 지들끼리 막 계약서 쓰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전속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보수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상대방과 그리고 거래를 하면은 전속 개업 공인중개사를 배제하고 거래를 하면은 여기도 뭐라고요? 둘이 바로 요놈 둘이 위약금입니다. 위약금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수 계산해봐라. 요즘 거의 잘 안 내는데 문장을 자꾸 나옵니다. 근데 자, 두 번째는 50% 앞에서 반토막이 버팁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또 쓴 비용 계산해보라는 문제가 꼭 나오면 요놈이 나옵니다. 앞에서는 반토막이 버텨. 근데 위약금은 다 합니다. 100%를 전속중개보수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금액의 100% 다 받는데 잘해봐야 반토막. 오죽하면 대문 앞에 방 있으면 그랬거니? 게임단. 여기 이제 스스로 그러니까 이것도 상대방이 나오는데 스스로 상대방을 발견하여 안 찾아주니까 상대방을 뭐 해서요? 발견해서 거래를 하면은 여기 이제 다방 간 것도 아니고 대문 앞에 방 있으면 했더니 그거 보고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갑이 그냥 정신줄 나가고요. 소식이 안 와요. 그러니까 A가 석 터져갖고 방이 있다. 그리고 이제 3억에 판다 해놨더니 이제 B가 소개시킨 게 아니라 B가 여기 가려고 했다가 안 가고 여기 쏙 들어갔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스스로 상대방을 발견하여. 근데 여기서는 소개를 시켜주니까 둘이 눈 맞아갖고 다방에 갔다는 겁니다. 이렇게. 전속이 소개하니까, 이렇게 소개하니까 이것들이 눈 맞아갖고 알파문고 가더니 다방에서 둘이 열심히 계약서 쓴다는 겁니다. 아주 다방을 덮치라고 했습니다. 다방을 덮치면 다 받아. 딴 집을 덮치면 다 받아. 정말 다방, 소개해주니까 소개해준 그 다방을 갔나 봅니다. 여기 이제 발견해서 거래를 하면은 스스로입니다. 대문 앞에 방 있음. 근데 선진국은 땡전 한 푼 안 줍니다. 근데 우리는 망에다 공개하니까 돈 들어갔다 반이나 주자. 그래서 우리는 정이 있다고 했습니다. 반 정도는 주니까 반은 받아. 최소한. 그리고 이제 뒤에 이제 쓴 비용이니까 100만 원인데 20만 원 썼다 그러면 20밖에 못 받습니다. 요즘 이제 거의 계산해보라는 문제가 안 나오는데 그래도 조심을 좀 하셔야 됩니다.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먼저 57페이지에 요 1번은 일반 중개 계약이기도 한데 요건 아주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문제 정도 하나만 딱 풀어놓으시면 일반 중개 계약 뭐가 나와도 웬만한 거 다 풀린다. 자, 일반 중개 계약에 대한 설명인데 옳은 것은 뭘까요? 정말 최근의 문제 중에는 제일 괜찮았어. 근데 자, 1번 보실까요? 일반은 여러 집을 다니는 건데 일반 중개 계약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표준이 되는 서식을 사용해야 된다? 아니요. 자, 일반 중개계약 어차피 옆집 갈 거니까 사용 안 해요. 안 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건 전속이요. 자, 꼭 써야 된다는 것은 전속, 앞쪽, 뒤쪽. 그거 안 쓰면 업무정지에다가 절단 나긴 할 건데 일반은 아니다. 그입니다. 딴 집에도 갈 수 있는데 그입니다. 2번 보실까요? 중개의뢰는 동일한 내용에 이게 서식에 있습니다. 일반 중개계약을 다수에 여러 집에다가 다수에 개업공사와 체결할 수 있다. 정말 맞죠. 일반 중개계약은 정말 그렇습니다. 전속은 안 되는데 일반은 가능해요. 그러니까 2번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전속이면 몰라도 일반 중개계약의 체결은 옆집 가는데 바쁘다니까요. 써준다고 하더라도 싫어하고 지금 아예 손뿌리치고 가고 있습니다. 체결은 서면으로 해야 된다? 아니다. 서면 할 필요 없습니다. 그건 전속이요. 자꾸 전속하고 연결해 보셔야 된다. 두 개잖아. 그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근데 요청할 수 없다고요. 자, 네 가지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거의 안 내봤는데 이렇게 딱 냈습니다. 중개 의뢰는 일반 중개 계약서에다가 개업 공인중개사가 준수해야 될 사항에 딱 네 번째는 준수 이렇게 나올 겁니다. 첫 번째 위치나 규모. 자, 두 번째 뭐 보수도 나오고 거래 예정 금액도 나오고 할 건데 준수해야 될 사항의 기재를 근데 요청할 수 없다. 있다. 자, 하여튼 네 가지는 준수해달라는 그 사항의 기재를 요청할 수 있어요. 있다 그래야 됩니다. 이 문장은 약간 어려웠어.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제 다섯 번째, 일반 중개계약도 공개를 해야 되나? 개업공인중개사가 일반 중개계약을 제가 78년 전속,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부동산 거래종망에다가 중개들 사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 아니다. 그건 전속이다. 공개할 필요가 그쪽 없다는 겁니다. 지금 옆집 가는데 바쁘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제 우리 4번의 거기 해석처럼 요 네 가지 사항을 작성해달라고 요청을 좀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다른 문장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일반 중개계약의 요 기재사항 4개. 아마 이제 우리 문제집에는 제가 또 만들어 놓긴 했는데 요 4개는 자꾸 나옵니다. 오지선 다 만들기 쉬우니까. 뭐 상태 이렇게 내본 적이 있습니다. 벽면이나 상태 같은 것은 아니요. 기재할 게 아닙니다. 지금 오자마자 중개 하나 부탁합시다. 지금 옆집 가는데 바쁘다고요? 대강대강 얘기하고 옆집 가는데 바쁘. 그러니까 뭐 수도 등의 상태, 벽면 등의 상태, 도로 등의 그런 거 없다는 겁니다. 확인 설명하고 자꾸 비교해서 나옵니다. 그건 조금 더 조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2번은 아주 간단한데 옆에 있는 이제 전속 중개 계약. 그러면서 이제 3번도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아주 그냥 간단하게 그것도 5년 그랬잖아요. 자, 3번에 3번 전속중개계약 체결하면 그 계약서 그러니까 전속중개계약서겠죠. 전속인데 5년 동안 아니죠. 몇 년? 3년. 그건 거래계약서요. 돈 있다고 서식도 없는 것이 제일 길어. 그건 다음 주에나 배울 것 같아. 그 다음에 4번 보실까요? 근데 요 4번은 한번 잘 보실 게 이제 이렇게 우리 작년도에도 요거 유사하게 나왔습니다. 자, 먼저 전속중개계약 체결했을 때 여기도 니은번 한번 봐라. 주소 성명 공개하면 되겠냐. 게임다. 바로 그냥 답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공개를 해야 될. 그러니까 이런 박스 문제를 거의 유사하게 맨날 나오는 게 저 주소 성명. 이런 게 자꾸 나온다는 겁니다. 상시적으로 공개하면 되겠어? 너 같으면 좋아하겠어? 게임다. 공개를 해야 될 중개들 사물에 관한 정보에 해당되는 것을 박스에서 모두 한번 골라보세요. 벽면, 도배 상태도 공개해줘야 되겠죠. 벽면에 균열이 있는지, 도배는 깨끗한지, 하고 살 건지, 안 하고도 살 건지 알아야 되니까 공개하라고 합니다. 기업번호 들어가야 돼. 근데 요 니은번이 들어가겠어? 안 들어가겠어? 그것도 안 들어가죠.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중에서 권리자의 주소, 성명 등 주소나 성명을 왜 공개하냐고 창피스럽게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 공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게임다. 그리고 도로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야 되겠죠.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접근성이 편해야 그 집을 살지 안 사러 게임다. 하루 내내 걸어가도 집이 안 보이는데 이러면 아주 미쳐버릴 겁니다. 그래서 요즘 더 접근성을 많이 원합니다. 빨리 또 출퇴근도 해야 되고 게임다. 오수나 폐수, 쓰레기 처리 시설 등의 상태도 공개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니은번만. 요 니은번만 빼놔야 되겠죠. 니은번 빼놓고. 그러니까 5번도 답이 아니고 니은번은 안 들어가고. 그러면 이미 뭐 3번 같은 거 틀렸을 거고 3개. 기억, 디귿, 니을. 이렇게 해서 약간 그래도 까탈스러운 편인데 26개 때 나왔다. 다음 뒤로 한번 넘겨보셔야 됩니다. 자, 뒤에서 5번. 자, 5번은 정말 표표 3개값. 이런 것들 이제 거기다가 니을번까지 해가지고 옳은 거. 꼭 이런 문제가 이제 올해 나올 가능성이 더 커. 꼭 기능해야 됩니다. 5번 한번 잘 보실까요? 전속중개계약에 대한 설명인데 옳은 것을 박스에서 골라보세요. 매년 나오잖아요. 정말 매년 나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한번 기억 한번 보실까요? 전속. 그냥 용어 정의하고 있잖아요. 특정한. 저렇게 한 집. 그러니까 딴 집에 가니까 딴 집을 덮치잖아요. 특정한 개업 공인주사를 정하여. 맞잖아요. 그 개업 공인주사에 한해서만 그러니까 옆집 가면 덮칠 거야. 중개들 상물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이 전속 중개 계약이다. 그냥 너무 쉬웠죠. 맞아. 특정한 집 한 집에다 맡기는 게 전속이요. 자, 기업번은 들어가야 돼. 그럼 기업번이 없는 2번은 벌써 틀렸네. 라고 2번은 제껴나 그입니다. 그다음 니은번 보실까요? 유효기간이 정말 6개월인가 아주 길다가 목 부러지겠네. 당사자 간에 기간이 약정이 없으면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우리 서식에 당구장 표시에 몇 개월 이렇게 돼 있었는데 유효기간 6개월이래요. 6개월이 아니라 3개월 그입니다. 3개월 그입니다. 3개월로 하는 거지 뭔 6개월이요. 그럼 니은번 틀렸죠. 그럼 2번 틀렸고 이제 3번도 틀렸고 5번도 틀린 것 같고 그입니다. 아주 줄줄이 틀렸네 그입니다. 그 다음 이제 디귿번 보실까요? 개업 공인주사는 중개의뢰인에게 전속중개계약 체결한 후 2주일에 상황. 이렇게 상황은 저렇게 철사방정 안 뜹니다. 자, 2주일에 일요일 이상 아주 정확하죠. 업무 처리 상황을 문서로서도 맞죠. 통지를 해야 된다는 것도 맞죠.
아주 정확하죠. 디귿번호 옳았네. 맞아요. 오게입니다. 나 디귿번호 들어가야 되겠네. 오게입니다. 그럼 이제 디귿번호 없는 2번은 아예 틀렸고 오게입니다. 그 다음에 뉴번 보시가 요놈이 이제 정답을 잡고 있겠네요. 전속 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다른 포인트가 다른이네요. 옆집을 갈 수 있냐고 다른 개업공사에게 해당 중개도사물에 한 집밖에 없다는 게 전속이라는 겁니다. 중개사물에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를 한 중개 의뢰인은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했던 개업공인사한테 위약금, 아주 정확하죠. 다른 보고 위약금, 옆집 가면 덮칠 거예요. 여기다 50%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위약금을 지불할 의무가 있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니은번 하나 빼놓고 저 6개월 아니니까 그럼 답이 있네요. 4번. 자, 니은번은 빼라. 그입니다. 답은 몇 번? 4번. 5번도 아니고 걔는 니은번이 들어갔으니까 답은 4번이다. 고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옆으로 와서 이제, 그리고 6번은 그냥 너무 쉬웠었고요. 공개가 무슨 2주리냐고 저렇게 냈었다는 겁니다. 2주는 상황이요, 상황. 일주일, 7일 이내에. 자, 4번이 벌써 틀렸잖아요. 공개, 또는 맞았는데, 2주일 내에 거기가 틀렸네요, 여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28대 아주 쉬웠고. 근데 작년도 문제가 30배 때 요건 정말 아주 작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긴 정말 시사했다는 게 저 임대차기야. 그러니까 여기에 함정이 완전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쭉 오다가 자 일본도 자 1조 소음 진동 환경 아니면 제가 공시지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많이 넘어갔을 겁니다. 근데 치사하게 문제가 옛날에 그렇게 심하게 안했는데 그냥 공개할 것은 이렇게 치사하게 주소 성명 공개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기억 니은 공개하면 안 된다. 금방 보이잖아요. 근데 공시지가 그게 이제 답을 잡고 있었습니다. 나 먼저 중개는 갑은 자신의 소유의 X 부동산이다. 여기 임대차기야. 그러니까 치사 임대차 계약이었다는 겁니다. 임대차 계약. 임대차 계약을 위해서 임대차는 공시지가가 의미가 있니 없니? 그 임대. 그러니까 의미 없잖아요. 세금도 안 내는 거니까 임대차 계약을. 그러니까 요게 아주 답을 갖고 있었는데 개업공사 을과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장을 쭉 읽다 보면 저 임대차 계약 생각을 하고 있겠어요. 임대. 빨리 공법 풀로 간다고 철사방정을 떨고 있는데 X부동산에 관한 기존 임차인을 병이라고 하고 저당권자를 정이라고 하고 하여튼 누가 됐건 간에 인적사항 공개하면 안 돼. 있는 경우에 그 다음에 의리 자 바로 이제 의리 거리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다가 공개를 해야만 우리 개업이 의리여 중개사물에 관한 정보를 박스에서 모두 고르면 이게 문장이 길어지니까요. 저기 위에 있는 임대차 계약이 생각이 안 났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기업번호 님번호 그냥 맞았습니다. 주소 성명은 누가 됐건 간에 공개하면 안 돼. 그러니까 여기서는 공개할 거니까 기업번 니은번 들어가면 안 되겠죠. 벌써 2번은 완전 틀렸고 4번도 틀렸고 그다음에 5번도 틀렸고 근데 여기서 이제 3번을 많이 답으로 했을 겁니다. 3번. 근데 저기 임대차다. 임대차. 그러니까 임대차는 공시지가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그러니까 치사한 것들 저 임대차 때문에 그러니까 저 임대차가 없었으면 공시지가도 공개합니다. 매매 같은 거 하니까. 근데 답은 3번이 아니었었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1번. 하여튼 1조가 됐건 소음이 됐건 진동이 됐건 간에 임차인도 거기서 살아야 되니까 환경 조건은 공개하죠. 그러니까 답은 1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답을 피해갔다는 겁니다. 정말 요것들이 아주 치사했었습니다. 작년도 아마 최고로 난이도가 요 놈이었을 겁니다. 많이 어렵지 않은데 요 놈이 좀 어려웠어. 그러셔야 됩니다. 아니, 문제 하나만 더 풀어보실까요? 8번. 그 다음에 법령상 가로 안에 이것도 정말 괜찮아 보입니다. 가로 안에 옳은 것을 그러니까 우리 공단에서는 이런 거는 한 문제 정도로 꼭 냅니다. 이렇게 기억년, 디귿년 한번 다 옳은 거 한번 찾아봐. 웬만한 문제 못 풀 거예요. 다 모르면. 자 먼저 첫 번째 옳은 건데 기업번. 아 먼저 여기 유효기간 벌써 나왔죠. 아까 6개월인가 3개월인가. 자 먼저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몇 개월입니까? 3개월. 3개월. 자, 기억에는 그러면 1번, 2번, 3번 중에서 정답이겠다. 꼭 이렇게 아래를 지문 보고 그리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래정보 사업자는 이제 오른쪽에서 바로 볼 건데 지정받은 날로부터 얼마 이내에 운영규정을 3월인가 30일인가 1년인가 세 군데 숫자가 나오잖아요. 운영규정 얼마입니까? 3월입니다. 3월. 3월이니까 이제 3번은 답이 아니네. 좀 이따 이제 조금 더 볼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다음 주에 볼 건데 개업공사는 이제 빠져나갔다. 그러면 얼마 만에 보호전 메꿔넣어라 다시 가입해라 나올 겁니다. 그죠? 15일. 요놈을 30일이나 막 10일로 많이 내봤습니다. 자 먼저 개업공사가 보증보험금 공제금 아마 올해 또 나올지 모릅니다.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하면은 돈이 빠져나갔다는 겁니다. 여기는 얼마라고요? 15일. 그러니까 우리 법령에서 15일 주는 경우 많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 기간이 좀 많이 들어가. 근데 자, 어차피 1번 2번은 둘 다 15일이니까 신경 쓸 것도 없었구만. 게임단.
근데 이제 1번에서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답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먼저 등록관청은 이제 마지막입니다. 업무정지 기간에 얼마 범위 안에서 2분의 1입니다. 2분의 1. 뭐 3분의 1은 아예 나오지도 않습니다. 2분의 1 범위 안에서. 그러니까 6개월짜리가 3개월. 뭐 100만원짜리가 50도 되고 막 이랬잖아요. 자, 2분의 1입니다. 업무정지가 됐건 과태료가 됐건 2분의 1입니다.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고. 그러니까 답은 벌써 나와버렸다는 겁니다. 1번. 2분의 1. 그리고 이제 업무정지 기간은 아까 무슨 1년 이렇게 나왔잖아요. 얼마를 초과할 수 없다고요? 6월. 그러니까 우리 작년도 문제가 무슨 1년 안에서 업무정지를 말도 안 되는 소리 해놨잖아요. 그거 자꾸 냈었다는 겁니다. 6월. 근데 어차피 뭐 1번, 2번 둘 다 6월이었으니까 답은 1번이고만. 뭐 이런 문제가 29회 때 나왔는데 좀 괜찮았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거리정보망. 자, 거리정보망. 오늘 정말 아주 머리가 아플 정도로 한 10개가 넘게 나온 것 같은데, 바로 이제 거리정보망. 요번 시간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힘을 한번 내보시고, 이제 거리정보망. 거리정보망 운영하고 있는 거래정보 사업자. 이것도 분명히 한 문제가 꼭 나옵니다. 거래정보망, 거래정보 사업자. 그러니까 이제 거래정보 사업자인데, 우리 개업 공인사한테 망을 운영하면서 한번 요 망을 이용해봐라. 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거래정보망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협회에서 이제 제공할 건데, 우리 개업공사가 거래정보망을 모르는 것은 말이 안 될 정도로.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인터넷 정보망에 정말 물건이 다 있습니다. 서울부터 제주도까지 물건 없는 게 없고요. 막 상가가 될건 우리 옆집에 물건이 될건 다 있습니다. 여기 망에. 그러니까 이런 거 정말 꼭 활용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가 지정. 우리 지정은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인데, 여기다가 등록관청 그러면 안 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세종시 있잖아요.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그것도 이제 세종시 이제 그 정문 앞에 바로 있더라고요. 여기 많이 가니까 거기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놓은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지정. 우리는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등록 신청하는데, 여기는 지정은 국장이요. 게임단. 국가적으로 신경 쓸 거야. 그 소리 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지정은 지정 요건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정 요건. 자, 지정 요건인데, 자, 지정 요건은 뭐, 자, 개업을 모아봐라. 그럽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개업 공인주사가 거의 한 10만 정도였는데, 요즘 조금 많이 좀 폐업을 좀 많이 한다고 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이제 한 8만 정도 될 것 같은데, 개업 공인중개사 전국에. 자, 그럼 상당한 이제 규모다 보니까, 우리도 만만치 않게 협회만 잘 하게 되면은, 우리 격공사도 상당한 좀 파워가 있을 건데, 그입니다. 자, 그럼 이제, 자, 먼저, 전국에서는 몇 명, 여기다 기억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문제풀이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몇 개 이상의, 그입니다. 옛날에 10개라고 했습니다. 이상의, 자, 시군구가 아니라 시도. 시도에서 자, 이런 식으로 세종시, 뭐 서울시 아니면 인천광역시 넓게. 자, 서울의 뭐 구 말고입니다. 도, 경기도, 전라도, 저 밑에 제주도까지 됩니다. 시도에서. 근데 시도에서 각각 얼마를 골고루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숫자 몇 명, 전국에서 그리고 두 개만 뭐 서울에 이제 그다음에 대전에 이런 식으로 두 개에서 몇 명 골고루. 골고루입니다. 이게 아주 독특하다는 겁니다. 에서, 그 다음에 개업 공유사를 모아야 이제 지정을 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전국에서 몇 명이라고요? 1인 그래도 괜찮을 거고요. 옛날에 2,500도 있었고, 1,000도 있었습니다. 지금 얼마라고요? 500명. 이게 이제 계산해서 안 나온다는 겁니다. 500명 이상을 개업 공유사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한번 모아봐. 그럽니다. 숫자가 안 되면 절대로 지정 안 해줍니다. 몇 개라고요? 두 개. 요즘은 아예 2개로 아주 줄었습니다. 옛날에 정말 10개였습니다. 옛날에 10개 이상이었는데 지금은 2개. 이렇게 서울하고 대전, 서울하고 경기도 그러면 된다는 겁니다. 자,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그리고 여기가 이제 각각 얼마래요? 자, 에서 몇 명 이상? 30명. 이거 계산해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서울 30명, 대전 30명, 나머지 440명은 알아서 모아. 뭐 서울에서 모으건 말건, 경기도에서 모으건 알아서 나옵니다. 여기는 30명 이상을. 자, 이상을 이렇게 확보를, 이게 아주 독특하다는 겁니다. 전국의 숫자, 골고루 숫자에서 서울하고 이렇게 두 개 이상의 시도에서 몇 명이 정말 헷갈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기업, 요거 꼭 내볼 것 같은데 협회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몇 개, 그 다음에 디귿에 여기 헷갈릴 거다. 여기 협회가 하면 또 20도 나옵니다. 옛날 50도 있었습니다. 30명 이상. 골고루 모으면은, 자, 먼저 첫 번째 통과, 그입니다. 그 다음 이제 이게 인터넷이다 보니까요, 망이 고장나면은 누가 수습할까요? 여기다 기능사하고 그랬었습니다. 아주 코미디 같다고 했습니다. 정보처리. 그리고 누구라고요? 기사. 그러니까 여기 정보처리 기사가 이제 뭔지 모르면 애들한테 물어보면 애들이 쓰러지게 설명해 줍니다. 정보처리 기사 몇 명을요? 옛날에 2명이었는데 1명.
한 명 이상을 이걸 부담된다고 다 줄여놨습니다. 이상을 확보를 컴퓨터 전문가입니다. 인터넷 통신망이 고장나면 얘가 고칠 거예요. 기사. 그리고 기사는 급수가 상당히 높다 보니까 저기 초등, 초딩이나 중딩 같은 거 고딩도 이거 시험 자체를 못 봅니다. 대학 졸업이나 대학에 재학하고 있었을 때 기사 자격증, 요 시험도 그래야 이제 자격증을 시험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급수가 최고로 높습니다. 정보처리 기사. 다음에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하고 말이 통하는 공인중개사. 개업 말고 자격증 있는 사람 아예 몇션 아예 됩니다. 공인중개사 몇 명이라고요? 한 명. 그럼 또 여기다가 이제 리얼, 여기다 미음 이럴 수가 있을 겁니다. 몇 명 이런 꼭 시험 문제 내볼 만합니다. 한 명 이상을 어느 문제집이나 다 있을 정도로 몇 명이 어깨입니다. 그래서 여기 정말 미음까지 해가고 아까 우리 공단에서 이런 문제 엄청 좋아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가로입니다. 확보를 해야 그래야 지정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설비입니다. 설비가 늘어터지면 속 터질 거예요. 어깨입니다.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장이 나와야 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주는 용량이나 성능 계획입니다. 용량이나 뭐 어려운 문장은 아니고요. 용량 좀 풍부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성능이 좀 빨라야지 엔터치니까 5분 만에 넘어가고 그럼 아주 속 터져버린다고 했습니다. 가입자가 이용한 데 지장이 없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주는 용량이나 성능을 갖춘 설비를 제대로 확보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지정 안 해줄 거예요. 그러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 설치 신고하기 전에 이거 안 해봤는데 부가통신 이렇게 부가통신 그 다음에 사업자 어차피 통신일 할 거니까 그냥 문장으로는 가끔씩 나옵니다. 부가통신사업자 신고. 요 신고를 여기 이제 뭐 지금 이제 조금 이제 장관이 좀 달라졌는데 하다 뭐 과학기술통신부 장관 이런 쪽입니다. 거기다가 신고를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기능하셔야 됩니다. 아, 두 번째 이지정 요건.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여기서 이제 지정서. 두 번째가 지정서는 얼마 만에 지정서 교부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숫자가 정말 중요합니다. 요걸 14일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얼마? 30일. 요거 다 조사하려면 국장 아주 과로 산다고 했습니다. 30일입니다. 이거 500개 다 조사해야 되고 기사 몇이었는지 공인중개사 몇이었는지 설비 문제 없는지 이게 7일 만에 된다고요. 국장 맨날 죽는다고 했습니다. 과로사로. 30일 이내에 지정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이 교부한다는 겁니다. 우리 이제 자, 그림도 잘 나왔을 건데 자, 그리고 이제 자, 두 번째가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 운영규정. 자, 운영규정을 여기도 이제 또 국장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될 건데 운영규정 얼마라고요? 아까 가로 넣기 나왔나요? 3월. 자, 여기 이제 3월입니다. 3월 이내에 운영규정 만들어서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승인을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운영규정입니다. 우리 궁금해 죽었잖아요. 저것들을 어떻게 운영할 거예요? 요거를 제정해서 승인. 근데 우리 시험 문제가 뭐 지정 신청할 때 그랬습니다. 아닙니다. 지정 받고 나서. 자, 지정 받고 다 나서지 무슨 지정 신청할 때 운영 규정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그럼 이제 사업자가 과로사 하겠다. 그럴 겁니다. 지정 받고 나서 3개월 넉넉하게 따로 줍니다. 이제 망을, 정보 망을 언제 설치할 거예요? 거래 정보 망을, 요 망을 얼마 이내, 해일에서도 봤는데요. 1년 이내. 요걸 6개월이라고 시험 문제 내본 적이 있습니다. 1년 이내에 이제 30일 다 나네요. 30일. 그 다음에 3월. 이거 가로 넣기 자꾸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1년. 자, 망.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아주 넉넉하게 시간 줄게. 거운정 해일. 요 1년이었습니다. 1년 이내에 망을 설치나, 요 설치나 운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운영.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지정 취소. 한다. 우리 지정 취소는 하야한다.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지정 취소는 그죠. 할 수 있다. 요거 정말 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정 취소는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그입니다. 어차피 사업자를 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운정. 거운정, 그리고 해일. 거운정에 해일이 일어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제 문장은 안 바꿉니다. 거짓으로. 거짓으로 지정을 받았는데도 지정 취소는 할 수 있다. 운영 규정, 아까 운영 규정 왜 안 만들어? 생각이 없나 봐. 운영 규정에 승인을 얻지 않았을 때 아니면 다르게 운영했을 때 문장 안 바꿉니다. 정보 공개 위반. 정보 공개 위반인데 먼저 개업 공인중개사 의뢰하지 아니한 정보를 공개하거나 그다음에 다르게 정보를 공개하거나 어찌 안 내본다고 정말 작년도에도 얘기했는데 차별적으로 공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작년대는 차별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말이 안 돼. 차별적으로 공개를 오래 하게 되면 정보 공개 위반으로 지정을 취소받을 수가 있고요. 거기다가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유일하게 받을 정도로 요거는 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요건 이제 500만 원 이하 과태료도 맞고 운명 게임단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있고, 이거 돈 내라는 거야. 교도소 보내버릴 거예요. 이럽니다. 과태료. 모두 말릴 수가 있습니다. 해산. 청문하냐 안 하냐 여기서 내봤습니다. 사망이나 해산에서 계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했을 때 정말 요거는 청문할 수 있을까요? 죽은 사람한테 너 왜 그러니 그럼 자다가 벌떡 일어나냐고 그런다고 했습니다. 청문 안 해요. 다음 중에서 청문하지 않고 출소하는 것은 이게 아니라 요놈이요. 그입니다. 그다음 1. 여기 내용 그죠? 1년 이내. 요 1년 이내입니다. 자, 1년 이내에 망을 여기도 써놨네요. 망을 설치나 돈이 좀 많이 들어가니까 망을 설치나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운영을 안 하면 지정 취소할 수 있다. 이것들이 지정 주니까 제대로 안 하네 그러면 똑바로 안 한다고 거운정해일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건 이제 먼저 얼른 이제 풀어보고 오늘 한번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1번 저게 26회 때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26회 때 나왔을 때 그게 답이 없다. 자, 거기서 이제 상당히 좀 많이 헤맸을 겁니다. 나 먼저 거리존망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것은 뭘까요? 한 문제가 꼭 나올 거니까 보세요. 그리고 다르게, 정말 상시적이죠. 다르게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저기 아까 1학년 일반, 거운정할 때 정 맞잖아요. 당연할 거고요. 상시적으로도 맞고. 그 다음에 하나요. 또 나왔잖아요. 자, 개혁공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중개를 사물에 하나요. 그 다음에 정보를 공개를 해야 된다. 맞아. 다른 거 공개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혼란 초래한다. 그리고 이제 3번을 볼까요? 그러니까 1년 맞았고, 근데 지정 취소도 맞는데, 끝까지 좀 보라고. 우리말은 끝까지 봐봐. 우리말은 제일 끝에가 중요한데, 자, 먼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그러니까 아까 회의할 때 그 일입니다. 1년 이내에. 거리종망을 설치고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망.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1년 맞잖아요. 근데 끝에를 잘 보라는 겁니다.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좀 아주 쓰러집니다. 교재 집어던지고 아주 집에 가고 싶어. 이제 갈 때가 됐습니다. 야, 그 정도로 정말 짜증 나버리고요. 근데 요거 하도 많이 틀려보면 이제 뒤통수 너무 많이 맞아갖고 안 틀립니다. 시험장 가고 요거 잘 보시라는 겁니다. 자, 요것만 나 자료 요구도 할 수 있다. 지정 취소도 할 수 있다. 그다음에 계약금 등의 예치도 권고할 수 있다. 거긴 자꾸 나온다는 겁니다. 그거 할 수 있다 한번 제가 아주 정리해드릴 겁니다. 그다음에 4번 맞잖아요. 3월 이내에. 자, 운영규정 정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저 3개월 바꿀 건데 안 바꿨네. 4번 맞아. 그다음에 아까 사업자한테 통보한다. 거리가 완성되면은 혼란을 초래하니까 중개거래는 아니라고. 거리정보 사업자한테 통보해야 된다. 맞아. 우리 전속에서 봤구만. 답은 몇 번? 3번. 그러니까 저거 해야 되는 데가 안 보이면은 답이 없네. 해갖고 엄한 놈이나 그냥 고르고 쿡. 저 4번이 그냥 답이요. 해갖고 아니라고 합니다. 3번이 정답이요. 그 다음에 뒤로는 한번 넘겨보실까요? 2번에 이제 지정 취소. 지정 취소. 자, 그리고 이제 지정에 관한 설명인데 여기도 틀린 것은 뭐가 될까요?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이제 틀린 것은, 자, 보시면, 자,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딱 정확하죠. 그 다음에 거리종망을 설치 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그죠? 정확하잖아요? 맞아. 자, 정말 여기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거리종망을 설치 운영할 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그 다음에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따른 이런 거 안 바꿀 거고요. 그리고 부가통신사업자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토교통부 영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아까 이제 500명 이런 것들 요건을 갖춘 자이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는 문장만 길었지 틀린 구석 없고요. 그 다음에 또 3교를 맞았죠. 그러니까 요거 이제 자꾸 그냥 바꿔볼 만할 겁니다. 여기다 1년이라고 바꾸려나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그러면 안 될 거고요. 3월 이내에 맞습니다. 망의 이용 그리고 정보 제공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거라고 정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정확하잖아요. 또 등록한 척으로 만들 건데 맞고 그 다음에 4번에서도 거리정보 사업자고 작년도 문제네요. 망의 이용 정보 제공에 관한 운영 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맞잖아요. 이제 5번 해보실까요? 이 문장을 한 번도 안 내봤다는 겁니다. 드디어 작년도에 나왔어. 거리정보 사업자는 개업공인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중개도 사물의 정보를 개업공사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공개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 자, 없다. 그래서 이제 답은 아주 쉬웠죠. 그래서 여기는 없다가 바로 맞으니까 답은 5번. 자, 이 정도로 그렇게 어렵진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거 꼭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오늘은 그래도 이제 명칭 같으니는 명칭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으니까요. 그것만 한번 이제 보고 오늘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명칭까지. 그래서 이제 우리 명칭도 한 문제가 나오니까 그거 한번 잘 정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뭐 지워지는 것들은 이제 우리 저기 뭐 동영상에 보면은 그거 휴대폰을 꼭 찍어 놓을 수 있으니까 한번 이제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명칭. 명칭도 한 문제가 나와요. 이제 65페이지. 근데 65페이지인데 우리 명칭에서는 이제 요번에는 막 500만원이야 과태료도 막 들어오고 그 다음에 정보통신 뭐 서비스 사업자 막 여기도 막 제재가 들어오다 보니까 올해는 정말 늘만한 게 한 두 개는 늘 것 같아요. 명칭. 우리 오다가 다 이제 간판을 많이 보실 건데 그 존경스럽다는 간판 그입니다. 저걸 어떻게 땄을까? 다 사연이 있을 겁니다. 바로 명칭 사연. 간판. 근데 첫 번째 우리 간판은 설치할 의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거 많이 내본다는 겁니다. 간판 이렇게 간판 명칭 간판인데 간판을 설치할 의무가 요즘 자꾸 냅니다. 설치할 의무 있다 없다. 뭐죠? 오래 없습니다. 요거 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없다. 설치할 의무 없다는 겁니다. 근데 간판 없는 집이 있을까요? 정말 아주 저도 이제 한 번도 정말 본 적이 없을 정도다. 오래 없다는 겁니다. 의무는 없다. 안 달아도 된다는 겁니다. 괜히 그냥 바람 불어갖고 나중에 머리에 맞으면 죽는 거예요. 그입니다. 없다. 막 제주도 같은 게 막 간판 날아다니니까 정말 무섭더라고요. 정말 이러니까 설치할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맞아. 오히려 간판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 그러면 그게 X라는 겁니다. 누가 그랬어? 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법에도 간판 설치하라는 얘기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없다. 없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여기서 이제 의무가 있는데 자, 의무는 이제 첫 번째 먼저 문자를 이게 이제 문자나 명칭이나 같은 소리인데 명칭을 사용할 의무가 있다. 명칭입니다. 두 개라는 겁니다. 첫 번째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근데 시험 문제가 공인중개 법률사무소 이렇게 나왔습니다. 공인중개사 그리고 사무소 여덟 글자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글자 수 셀 거라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이게 길면은 부동산 중개. 근데 잘못하면 이제 부동산 중개 쓰면요, 자 부칙이라고 자격증 없다고 오해받으니까. 부동산 중개 쓰지 말고 거의 대부분은 공인중개사 사무소 다 써요. 우리가 이제 공부 안 해보았을 때는 잘 모르게 했었는데 바로 부동산 중개는 부치 요 사람.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사무소 쓰면 안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부칙에 규정됩니다. 법 아래쪽에 부칙입니다. 부칙에 규정된 그리고 개업 공인중개사는 요 사람 자격증 없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칙에 규정된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으니까 둘 중에서 하나 써라. 근데 우리 공인중개사는 이것도 쓸 수 있지만 오해받으니까 쓰지 말아라. 제발 줘. 계획입니다. 그리고 문자는 뭐 잘 보여라. 그런 소리가 없는데 성명. 그러니까 여기서 괜히 또 간판에는 문자만 명칭만 사용하면 된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성명. 분사무소 같으면 책임자의 성명을 간판에 반드시 표기를 해야 됩니다. 성명. 근데 우리 성명만큼은 인식할 수 있는 이런 수는 여기 없었으나 문자는 무슨 인식 크게 못 써서 안 다를 건데 뭔 인식이냐고 여기가 이제 인식할 수 있는 이름은 어떻게든 막 적게 그냥 여기 막 깨알같이 막 써보려고 할 거니까 이름 분명히 있습니다. 인식할 수 있는 그리고 정도의 얼마라고 안 나왔는데 잘 보여라 그입니다. 정도의 크기로 표기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 하면 문제 삼을 거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세 번째가 이제 표시 광고. 이게 문장이 조금 어려울 건데 광고 낼 때는 신문 등에다 반드시 표시해라. 네 개. 네 개도 정말 자꾸 냅니다. 작년도 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개업 공인중개사의 성명. 누가 광고 낸다고 이거 한 개라도 빠지면 나중에 100만 원이나 과태료 얻어맞습니다. 두 번째가 명칭. 상호라고도 하는데 명칭. 무슨 사무소인지 상호는 뭐여 그입니다. 그 다음에 그 사무소 어딨니 소재지 그리고 모르겠다 내비라도 찍고 가자 연락처입니다. 근데 우리 시험 문제가 여기다가 연락처를 인식할 수 있는 크기로 이렇게 엉뚱하게 내봤습니다. 뭔 연락처가 아니라 아주 코미디 같죠. 연락처 말고 그입니다. 연락처는 여기도 개인 휴대폰 전화 말고 그 다음에 뭐 지역번호라든지 1588 이런 들어간 연락처지 이건 휴대폰이 아니라는 겁니다. 휴대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걔도 휴대폰만 딱 나오면 너 잘 만났어. 이거 막 대대적으로 나중에 예전에 막 단속도 심하겠다는 겁니다. 벼룩시장 다 떠들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제재. 제재인데 만약에 명칭 표시 위반하면요. 첫 번째 철거 명령을 이렇게 내릴 수가 있습니다. 철거 명령. 간판 뜯어내라. 철거 명령. 근데 만약에 두 번째 그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이렇게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그죠. 대집행. 사람으로다가 대집행합니다. 대집행할 수 있다. 그 다음 이제 또 세 번째 여기서 100만 원이 과태료입니다. 표시 광고 제대로 안 했을 때 문자가 없거나 아니 문자를 잘못 쓰거나 성명이 없거나 했을 때는 100만 원이 과태료입니다.
이제 요거 이제 다음 주 중에 또 100만 원이나 과태료도 조금 배우긴 할 건데, 자, 여기서도 이제 게을렀다고. 근데 이 명칭은 우리 얼굴이다 보니까 별표가 50입니다. 자, 그건 안 해봤습니다. 별표 30이 거의 대부분인데 별표 50. 그러니까 아까 휴업이 제일 싸다는 게 그거 20. 별표 50만 원. 요 별표 50만 원 제일 비쌉니다. 하여튼 등록증 안 냈을 때, 그 다음에 명칭 표시라든지 아니면 또 간판이 잘못됐을 때, 이런 것들은 문제가 아주 커진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이제 65페이지는 요건 이제 27일에 나왔던 건데 한번 간단하게 한번 잘 봐주실까요? 명칭 등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것은 뭘까요? 자, 첫 번째는 아주 정확하죠. 공인중개사 사무소 8글자, 그 다음에 5글자, 그게 길면은 부동산 중개 맞습니다. 그리고 요 2번을 잘 보시라는 겁니다. 그게 광고물을 설치할 의무를 부담합니까? 부담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이제 틀린 게 하나 맞았다는 겁니다. 또 부담하지 않는다. 의무 없다. 오히려 맞았습니다. 근데 자, 세 번째 보실까요? 여기 정말 연락처 나왔죠. 정말 아주 코미디 같아. 이름을 또 여기다 문자 그래도 안 됩니다. 개업 공인주사가 설치했던 옥외 광고물에 인식할 수 있는 크기의 연락처를, 그 크기가 연락처니 그입니다. 성명이잖아, 성명. 연락처를 표기하지 않으면 100만 원이냐 과태료, 연락처 아주 크게 써서 아주 못 써서 안달인데 100만 원이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아니다. 성명이다, 성명. 그렇게 치사하게 냈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철권 명할 수 있잖아요. 작년도 그냥 없다 또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5번에서는 개업공사 아닌 자는, 그러니까 소속도 안 된다는 겁니다. 중개도 사무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맞아요. 하게 되면 2년이나 징역도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2번은 정말 별표 세계감입니다. 이놈이 아주 괜찮아. 자, 2번에서 사무소 명칭에 대한 설명인데 옳은 것은 옆에 있는 3번보다 이놈이 더 괜찮습니다. 옳은 것. 1번 보실까요? 개업 공인사 아닌 자로서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한 자는 1년이나 징역이나, 그렇죠? 아닌 자 맞잖아요. 아닌 자. 그래서 사이비들입니다. 명칭을 사용하면은 1년 이하 징역이나 유사 사무소 이런 거 나올 건데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유사를 살짝 빼버렸는데 유사 명칭은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 맞아요. 제재가 정확합니다. 정답이 연놈이었었고요. 그리고 자, 2번 보실까요? 어째 철거를 명할 수 없을까요? 개업 공인사가 아닌데, 그리고 공인중개사라는 사무소 명칭을 사용한 간판을 철거한 경우에는 등록관청은 그 철거를 명할 수가 없다. 그죠?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법인의 분사무소, 이제 간판까지 와갖고 분사무소입니다. 저 분사무소에다 크게 동그라미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옥외 광고물을 설치할 경우는 여기까지 오면요, 저 분사무소 이제 까먹고 생각 안 하십니다. 법인 대표자의 분사무소가 대표자이니 그럴 겁니다. 책임자. 정말 아주 치사합니다. 이런 문제 아주 단골 문제라는 겁니다. 책임자의 성명을 표기를 해야지 무슨 대표자의 성명을. 그럼 그 간판 뜯어내라고 아주 철거면은 떨어질 거예요. 그럴 겁니다. 4번 개업공사는 옥외 광고물 여기 나왔잖아요. 설치할 의무가 있다. 있다가 아니라 없다. 아마 이런 거 또 나올 거라는 겁니다. 없다. 그리고 이제 5번에 볼까, 이제 제재 갖고도 시비 걸죠. 정말 이 문제 괜찮았습니다. 개업 공인주사가 사무소 명칭에다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이는 개설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등록 취소라고요? 여기 100만 원. 100만 원이야 과태료입니다. 업무 정지도 아닙니다. 100만 원이야 과태료. 자, 여기는 이제 과태료 돈만 내면 되는 거지 무슨 등록 취소요. 3년 동안 중개 못하면 차라리 죽으라고 해라. 이럴 겁니다. 이 정도였었고요. 그 다음 이제 옆에 4번, 자, 요 3번은 좀 비슷해요. 4번, 요 놈도 좀 괜찮았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보실까요? 개업 공인주사가 의뢰받은 중개사물의 작년도 문제였습니다. 중개사물에 대하여 표시 광고를 하려는 경우는 4개 나올 겁니다. 저기 기업부터 저기 해설해놨다. 그입니다.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나 개업공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명시를 해야 되는 것을 박스에서 모두 골라봐라. 4개 없으면 정말 죽을 줄 알아라. 막 이럴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중개사무소의 연락처.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전화번호 있어야 되겠잖아요. 모르면 전화라도 해보자. 그다음 사무소 명칭 들어가요. 그러니까 기억리는 당연히 들어가니까 기억리는 들어가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자, 디귿번호 여기서 이제 보실까요? 소속 공인주사의 성명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야, 소속이 광고 낼 수 있냐고. 우리 내놓으면 큰일 납니다. 근데 어디 가보면 인터넷에 막 소속 공인주사라고 하면서 광고 내는데 큰일 난다는 겁니다. 그 법에 걸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개업 공인주사의 뭐라고요? 성명. 그러면 디귿번호 하나 빼라. 그럼 5번은 아니고 답은 몇 번? 4번. 답은 4번.
답은 정말 4번이었습니다. 여기 작년도 문제였다는 겁니다. 작년도 문제 답은 4번이었었네. 요 정도로 해서 이제 오늘 한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근데 다음 주에는 확인 설명이 하필이면 이제 다음 주에 바로 오면서 다음 주에는 제일 중요한 게 또 이제 가고 중개보수도 가고 협회도 가고 뭐 형벌까지 가게 되면은 이제 다음 주도 정말 이제 아주 문제 마지막. 근데 마지막에 우리 실무는 6~7개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이쪽이 하다가 오느라고 내일 이제 다음번에 이제 진도가 아주 엄청나게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반 이상 나올 정도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도 정말 꼭 한번 점검을 좀 잘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뭐 동영상 같은 것도 정말 꼭 이런 것들은 정말 기출문제는 꼭 많이 풀어봐야 됩니다. 제가 정리 다 해놨으니까 이런 것들 다시 한번 보면서 이런 것들은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